정신대 형수봐. 이승인이야. 동안 제 인생에서 첫 팬사인회를 오늘 가려고 화장을 할 건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 기대되고 설레고 두근거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목전에 앞두고 있으니까 약간 현타 같은 게 비슷한 게 와요. 좀 오히려 가라앉아. 그래도 예쁘게 화장은 해봅시다. 어제 동네 리안웨어 가서 앞머리 자르고 왔어요. 스스로 뱅을 잘랐지용. 호사렉스 원스텝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 거의 다 써가요. 대용량인데. 아, 어떡하지? 어제처럼 다시 설레고 떨렸으면 좋겠다. 어이씨, 나는 오늘 내가 가는 거 화장하는 거 영상 찍어야지 라고 막 생각했을 때 두근거리고 설레고 어쩔 줄을 모르는 나를 상상했었거든요. 아, 아무 생각 안 드네. 오히려 가라앉다니. 왜 매일 닦는데 매일 이렇게 누렇게 나와요? 이제 영문을 모르겠네. You are a beginner, paha and full. 한 펌핑만. 화장이 쫙쫙 잘 먹었으면 좋겠으니까. 원래 오늘 약간 마스크팩도 붙이고 화장 잘 먹게 아침에 운동 갔다 와가지고 붓기도 빼고 이런 원대한 계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 어제 새벽까지 환승연애 보다가 3시에 잠들었어. 미니게 해줄까요? 나 콧구멍 관리를 진짜 이제부터 잘해야 돼. 얼마 전 영상에서 코딱지가 요만큼 나와 있는 거를 모르고 계속 찍어가지고 우리 동료가 내 코딱지를 일일이 트래킹 블러를 했어. 마음 아파 죽겠네. 이건 듀이셀 시카 플러스 밤 EX. 마스크팩 못 붙이니까 요거라도. 얘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갱이들이 있어요. 보여요 혹시? 이거 알갱이들이거든요. 뭉개버려. 야, 아 쫀쫀하다. 좋았어. 오! 화장이 딱딱 잘 붙을 것만 같군. 자, 중요한 날에 하는 화장은 뭐다? 놔두지 말아야 된다. 평소에 하던 거랑 비슷하게 똑같이.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원래 화장을 안 하는 날에는 저 다른 선크림을 바르는데 화장하는 날에는 유얼은 비건 마일드 에어핏 선 세럼 요거 바릅니다. 톤업도 뭣도 안 되고 그냥 모매력이 매력인 순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크림 같은 제형이 사실 잘안 되거든요. 앞머리가 생겼지만 이마도 발라줘야 해요. 앞머리를 갑자기 왜 잘랐냐면은 사실은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인가에 또 이제 나 그때 뿌리 염색하러 갔을 때였나. 앞머리 자르고 싶어요라고 했더니 이제 그 미용실 원장님이 아 추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하고 바로 단념하고 왔는데 그리로도 살짝 아른아른거리기도 하고 얘 마음이 왔다리갔다리 한 거지. 앞머리 귀찮잖아요 되게. 근데 주로 머리를 풀고 다니기보다 묶고 다니는 애다 보니까 묶을 때 앞머리가 없이 짝짝맨서 묶으면 너무 청합동 같아가지고 앞머리가 부드럽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듀이쉘 톤온 크림인데 얘를 목에만 발라줄게요. 얼굴이 살짝 톤업되게 화장을 할 거다 보니까 얘는 톤업이 막확 되지는 않아. 하고. 아, 왜 이렇게 흥이 안 나지? 팬사인회 갔다 와본 사람들이 나한테 이 감정에 대한 해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라앉냐? 메리몽드 해피 유어데이 쿠션 3호 샌드 쓰겠습니다. 색상이 저한테는 잘 맞는 건 아닌데 뭔가 유지력, 일찰력 괜찮고 귀여워서 계속 쓰게 되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잘 덜어내고 시꺽 닫아서 앞볼 꽁꽁꽁꽁하고 이마? 해야지. 난 세스로뱅이니까. 요 양으로 그냥 전체를 다 발라요. 여기서 더 바르지 않아. 텁텁해지게 올라가면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결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피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딱요 정도 거리에서야. 가까이서 보면은 잔주름도 많고 저도 모공도 많고 딱요 정도 거리에 유튜브에 특화된 피부인 것 같아.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딱제 나이대로 보여요. 생긴 것도 그렇고. 오늘 저는 진짜 팬사인회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경험을 아예 없기도 하고 막 실제로 면대면으로 대면을 하고 뭔가를 하는 거는 우리 래퍼랑 처음이란 말이죠. 콘서트 막 가고 다니고 이러면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팬사인회까지 당첨이 되다니 대박이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뭐 이런 거였는데 모델입니다. 오늘 자이언티님이랑 같이 둘이서 팬사인회를 하고요. 막 선물을 준비할까 이런 고민도 했단 말이죠. 근데 또난 그런 게 있어. 저도 선물이라는 건 항상 어렵거든요. 왜냐면 특히나 나처럼 취향이 확고하게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선물을 받아버렸을 때 곤란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 있나요? 이게 참 선물은 다 감사히 여겨야지 마땅한데 아니 어디 어? 감사하게 굽신굽신 받지는 못할지언정 취향을 따지고 앉았어. 어? 다 감사해야 할까 싶지 약간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깊은 속내를 까보자면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물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팬덤이 형성돼 있는 인지도 있는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무수히 많은 편지와 선물을 받겠어요. 말자. 뭐 달라고 해. 내 사리사욕만 채우고 오자.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자라 매장 앞에서 받고 우리 신랑이 데려다 줍니다. 엄청 많이 두드리죠? 지금 양 아까 한 번 찍어낸 거 말고는 없어요. 그걸로 계속 두드려요. 이 쿠션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에다 넣고 다닙니다. 귀엽죠? 그리고 쉐딩을 로즈 프로젝트 커먼 스킨 쿠션 2575로 할게요. 2575? 2527. 와! 메리몽도 거 쓰다가 이거 쓰니까 갑자기 엄청 크게 느껴지네. 얘가 보통 사이즈인데. 살짝 노릇하게 건강한 색깔이어가지고 외곽에다가 이렇게 발라줄게요. 넓은 거 쓰니까 더 편하고 좋다. 또 약간 옷이 길어지고 신체에 있는 피부를 많이 가리는 계절이 오다 보니까 살짝 밝게 화장하고 싶은 마음이 또 스물스물 들더라고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팔다리에 노출이 대부분 있는 착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가 피부가 좀 어두운 애여가지고 그 전체적인 밸런스에 맞춰서 25호, 23호쯤으로 화장을 즐겨 했었는데 원래는 살짝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저거 메리몽드 쿠션도 제일 어두운 색상이기는 해요. 3호. 우리 래퍼는 하얀데. 어쩜 그렇게 피부도 뽀얗고 하얗고 이쁜지. 어쩜 좋아? 아 나 진짜 어떻게 기절하면? 헐 나 울면 어떡하지? 진짜 대박 최악이다. 그러지 마 승인아. 안 갈래. 가서 추앙골 보이면 어떡해? 내 래퍼 인생 최악의 팬이면 어떡해? 마루빌즈 4호. 원래는 젤네일도 받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없었어. 아니 시간이 없는 게 말이 돼? 인생이 이 이벤트를 중심으로 살아갔어야지. 니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그래서 어제 급하게 손톱 깎고 매니큐어 발랐습니다. 오늘 오전에라도 가능한 젤네일 샵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예약을 해볼까 했는데 봐봐 내가 아침에 이렇게 흥을 잃게 될 줄 몰랐다니까? 뭔가 현실로 다가오니까 겁나나? 나도 내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카메라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네. 안녕. 눈 확대했는데? 근데 너 눈 화장하고 그럴 거니까 확대합시다. 저처럼 혹시 이렇게 열렬하게 좋아하게 되는 우상으로 여기는 존재가 있는 분들이 나랑 비슷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전 최대한 제 존재를 몰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이름을 알아주세요라던가 내 얼굴을 기억해주세요라던가 저는 진짜 극도로 싫어요. 절대 싫어요. 누가 그래준다라고 한 적은 없는데 절대. 왜냐면은 나는 좋아하는 마음이 썩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왜냐면 약간 폭력적인 마음도 들어. 너무 귀엽고 좋아가지고 막 어떡해 왜 저래 씨 진짜 가만 안 둬! 이런 마음까지 드는데 그런 모습은 별로 들키고 싶지 않은 추한 모습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추접스러운 너의 모습 몰랐으면 좋겠어. 그게 더 마음에 편합니다. 아 이거 샤넬 거 푸드르 위미에르 글라세. 냄새는 꼬릿꼬릿 이상한데 얘만큼 부드럽게 예쁘게 유지되는 파우더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유분기 싹 말려가지고 얼굴을 퍽퍽하게 만들지도 않고 적당히 보들보들 얼굴 부드럽게.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철이라던가 잔주름이 많잖아요. 펄 파우더여가지고 정말 적당히 예쁘게 블러해준 것처럼 싹 번들거림만 잡아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머리를 잘랐으니까 이마 존에는 평소보단 좀 더 부드럽게 고르게 많이 얹어줄게요. 아. 눈썹부터 그리자. 눈썹 원래 쓰던 거 하키 다 썼는데 아직 새로 못 사가지고 원래 집에 있던 거 코드 글로 컬러 엘 모노브로 펜슬 오토 다크 브라운 이거 쓰고 있습니다. 급한데요. 근데 또 이걸로 계속 쭉 쓸 것 같아요. 뭔가 20대 때 앞머리 잘랐던 거랑도 느낌이 다른 것 같아. 저는 물론 어려 보이는 거는 참 제 입장에서도 칭찬 중에 하나라고는 하지만 또 너무 애처럼 보이는 거는 싫거든요. 적절히 어느 정도 제 나이 근처에 한해서 그 울타리 안에서 동안 이었으면은 칭찬인데 철없어 보이고 너무 약간 어린애들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걸 쫓는 모습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어울리는 사람이건 또 논외입니다. 저에 한해서. 그래서 또 앞머리를 잘랐을 때 너무 또 애기 같아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비춰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어제 앞머리 자르고 바로 친구들 만나라고 근데 친구들이 딱 그 얘기 해줬어. 오 그래 보이지 않아.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지. 애들이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면서 애기 같아 보였었던 그런 모습의 동안의 느낌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기쁘다고 했습니다. 아! 저 10월 말에 오사카 가요. 원래 여행에 제가 정말 흥미가 없었던 애거든요. 대부분 여행을 대학생 때 친구들이 많이 가는데 주변에서 정말 많이 갔고 가까운 정말 친한 친구들도 많이 가서 저에게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여행 갈 그 돈이 아니 그 돈이면은 컴퓨터로 바꾸지 그 돈이면은 카메라를 사지 이런 마음이 더 강했어요. 그쪽에 기비용이 더 나는 높았던 거지. 그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는 거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 내심 걱정도 많이 되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완벽한 나의 단짝이 생긴 거잖아요. 마음 편한 안정적인.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코로나 2년 동안 너무 답답하기도 했었고 오빠랑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싶은 안정감이 되게 있어요. 왜냐면 두두는 성향 자체가 꼼꼼하게 계획할 줄 알고 좀 든든한 듬직함도 있고
나랑 기계 코드도 잘 맞아서 유머러스하고 가끔 가다가 변덕스러운 내 감정 변화를 너그럽게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나보다 여행 경험도 훨씬 많고 이러니까 최고의 여행 메이트 아닐까요? 이아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 08번 마들렌 제일 빨간색. 그래서 첫 여행지를 일본으로 하자 오사카를 가게 됩니다. 누가 일본을 패키지로 가냐 말을 많이 들었는데 패키지로 갑니다. 아니 봐봐 나처럼 별로 요새깔 여행을 즐겼지 않았던 애가 진짜 수년 만에 여행을 가는데 막 자유여행 내가 세운 계획 교통편 왔다리 갔다리 이런 거에 질려버리면은 또 그 다음 스텝으로 가 있는 게 꼬일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여행 편안하게 잘 갔다 오자 해가지고 패키지를 선택을 했고 두두도 흔쾌히 동의를 해줘가지고 두두랑 저랑 첫 해외여행이기도 해요. 둘이 같이 간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설레고. 아 나 방금 또 생각하다가 웃긴 거 두두랑 제가 연애하는 동안에 제주도를 두 번 갔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제주도가 제일 최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빠랑 제주도를 왜 갔지 방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짧게 신혼여행이었어. 32에 벌써 이렇게까지 기억력이 감퇴돼? 쌍꺼풀 라인을 하고 오늘 저는 가로로 뭔가 확장시키고 싶으니까 형 지나가지마! 오버하지마 승인아. 어? 네가 그거 더 바른다고 예뻐 보일 것 같아? 요새까지 쌍꺼풀 뒷골이라 너무 진하게 하지마 제발. 근데 또 제가 마스크를 쓰고 눈만 보이잖아요? 눈이 그렇게 예쁩니다. 아 어느 정도 거리에서 대화를 하는 걸까? 팬사인회는 이 정도일까? 너무 가까운데 한 요 정도 여기도 가까운데? 우리 오빠 대신 보낼까? 요거 제일 진한 사이 살짝만 해서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콕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요 반짝이 반짝이도 너무 과하게 하지마. 오! 어허, 정말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얼굴 살짝 밝았어. 제 사촌 동생이 외국인이었어, 얘가. 그래갖고 화장한 걸 봤더니 반짝거리는 섀도우를 쌍꺼풀 위까지 안 올라가게 딱 쌍꺼풀 라인까지만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그것도 독특하게 예쁘더라. 또 예쁜 애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지. 아이라이너 릴리바이레드 스테디아이즈 929 젤 아이라이너 5호 멜로우 코랄. 눈이 살짝 강아지처럼 쳐다보이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해주면은 확실하게 눈이 각도가 이렇게 돼 보여요. 아! 글소를 풀까?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얼마 전에 우리 래퍼랑 같이 찍은 의문의 사진을 자랑한다고 올렸었거든요. 그게 사실 5월에 찍은 거예요. 한참 됐죠 그러면. 이미 5개월이 넘은 사진인 거지. 이제서야 공개하는 이유는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어찌됐든지 간에 특별한 기회로 촬영 현장에 제가 갈 수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아련하게 이렇게 약간 촬영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거리 되게 가까워서 이렇게 내가 쳐다봐. 근데 약간 사람이 시선이라는 게 원래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하다가 나랑 문득 눈이 맞춰요. 그러면 내가 안 본 척하고 사리사욕을 채웠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절대로 그 촬영 현장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는다? 상상도 못했고 단둘이 찍는다? 말도 안 돼. 나 진짜로 바란 적도 없었고 기대도 안 했고 그런 상상조차 안 하고 갔는데 촬영이 이제 끝나서 제가 몇 시간 동안 구경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길래 내가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저랑 같이 계셔주셨던 다른 스태프분들이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갑자기 막 이래요 모델한테 우리 래퍼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승희씨 사진 찍어야 될래요? 싫어요 안 할래요 막 이러면서 내가 막 뒤로 막 싫어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래퍼가 네? 이러면서 나 쪽으로 오고 있는 거야. 나 구석지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 근데 사진을 여기서 찍나 이런 거. 왜냐면 내가 너무 꾸덕지 어두운 곳에 있으니까 우리 래퍼가 약간 귀엽게 헥헥거리면서 웃는 거 있거든요. 헥헥 약간 웃는 거 있거든요. 사진을 여기서 찍나요? 이러길래 아 그럼 저쪽에서 찍으시죠 해가지고 촬영 배경이에요. 골목 하나를 빌려가지고 세팅을 해놓은 데인데 거기에 갑자기 애가 우뚝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가 수대가지고 누군지 왜 찍는지 물어보지도 않아. 헥헥 여기서 찍나요? 왔더니 약간 저쪽에서 찍으시니까 네 그러고 갔고 그 중앙에 우두커니 서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막 다 뭐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나를. 이렇게 안 해요 안 돼. 빨리 가서 찍어.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자꾸 이딴 식으로 빼는 거 이것도 예의가 아니다. 난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라는 생각으로 가가지고 그때 마침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단 말이지. 근데 내가 실외였단 말이에요. 말했잖아 골목 하나 빌려서 안 되었다고. 그래갖고 내가 약간 살짝 반보 뒤로 갔어. 살짝 반보 뒤로 가가지고 내가 마스크 벗었어. 벗고 우리 래퍼의 팬덤 이름이 X인데 그 X를 상징하는 손동작이 있어요. 이게 있거든요. 그거를 엄나 음습하게 몰래 했어요. 이렇게
반보 뒤에서 물론 우리 래퍼는 몰랐습니다 하고 사진 착착착착 찍고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바로 퇴장 근데 또 그랬더니 약간 헥헥헥 웃어 아 너무 귀여워 그런 사진 아 또 그때를 상상하니까 땀나네 승인아 땀내지마 컬러그램 아티스트 포뮬라 크림 라이너 오후 초코브라운 그런 사연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어서 품에만 간직하고 징그럽게 혼자만 보다가 허락을 받고 이제서야 비로소 세상에 자랑을 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점점 약간 이런 걸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아이돌 팬덤이 진짜 부럽기는 해 나도 앨범권 같은 거 하면서 포카 모으고 싶어 미공개 셀카 포카 모으고 싶어 메리몽드 슈퍼트윈 펜라이너 3호 얼그레이 라떼인데 이걸로 아까 제가 분홍색 아이라이너로 눈 각도가 이렇게 되게끔 여기 앞머리 여기 뒷골이 그렸잖아요 그거를 약간 채색한 거 둘레에 선을 따두듯이 얘를 쓸 거예요 얘로 꽉 다 채워버리면은 너무 진하고 어두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선을 따주듯이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 여기를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진해지지는 않으면서 눈이 딱 이렇게 각도가 틀어져 보이거든요 근데 딱 요 정도가 아이라인이랑 메이크업으로 자연스럽게 눈 속임을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인 것 같아 내 기준 머지 더스트 펜 아이라이너 P2번 브라우니 엄청 가늘게 마지막 꼬리를 빼줄게 오케이 평소보다 옅게 좀 잘했다 욕심 안 부리고 디어 에이 글리터 아이섀도우 2호 썬빔 약간 코랄빛인데 얘를 너무 밑에다 했다 아이씨 잘못 찍었네 이럴 때 수습할 수 있는 도구 스크류 브러쉬 그 다음에 588 굵은 거 트리시 아이스위치 그리고 얘가 띠용띠용 실리콘으로 뾰족한 애여가지고 이합전에 발랐던 걸 좀 수습하기도 좋고 큰 거를 띠용띠용 과해요? 아! 안 과해 딱 예뻐 마스카라는 한올 픽스 마스카라 L02 롱 애쉬 나 이 색깔이 진짜 예뻐 제가 얼마 없는 속눈썹 발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발굴을 합니다 오케이 어머냐 어머나 예쁘시군요 여보야 네? 나 예쁜 거 봐줘 예뻐? 근데 여보도 단장을 하고 있네? 뭐야? 여보 왜 머리해? 오빠 지원이 보러 간다고 하니까 오빠도 설레? 우리차한테 내 와이프를 뺏기만 아 블러셔는 뽀아레 거 303번 저 화장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다가 샤넬 파우더를 해줬잖아요 예쁘게 부드럽게 잘 올라간다고 궁합이 좋아요 이게 카메라에서 엄청 부드럽게 피부결이 보여가지고 복숭아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모공이랑 주름이랑 요철이랑 너무 많아가지고 복숭아? 이런 상품같이 떨어지는 복숭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마스크 쓸 거야 가지고 여기 보이지도 않겠지만 우리 신랑한테 이쁘게 보여야지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겠어 오 아이씨 진짜 앞머리 잘 잘랐다 오 엄청 순한다 앞머리 고데기 하지 말까? 왠지 고데기를 했다가 조금 더 어그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고 입술만 바르면 되지 내가 진짜 대박인 틴트를 찾았다고요?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빨간 입술 마땅히 저런 색깔 아닐까? 싶을 만큼 진짜 자연스럽고 예쁜 빨간색이에요 릴리바이레드 주시 라이어 워터 틴트 6호 리치 샹그리아 인척이거든요 얘를 일단 내가 말이 많은 아이여가지고 내가 말이 많아야지 두건데 이렇게 물티슈나 수건 휴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요플레 싹 닦아주고 얘를 싹 최대한 앞뒷면으로 긁어서 팁에 가장 적은 양이 남아있게끔 한 다음에 그래도 진해 네 번째 손가락을 희생해서 터트려야 되는 거지 살짝 분위기 있게 어둡게 내려 깔려있는 색깔이거든요 실제로 봤었을 때 근데 또 분위기 있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검은기가 돌아버리면 살짝 고수 메이크업처럼 보이고 전 그래 데일리로 쓰기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참 예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단종될 거라는 흉흉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3C 매트 립스틱 114 로우주 그래가지고 지금 쟁이려고 합니다
살짝 내 입술보다 외곽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주고 글로시한 립을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써볼수록 얘가 제일 좋아. 헤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22번 란제리 요거 글로시한 립 제품들은 당연히 많은데 누디하게 눌러줄 수 있는 좀 더 요플레 안 생기는 글로시 립들은 나는 얘가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넓게 바르면 튀김 먹은 애가 다 보일 수 있으니까 안쪽에 틴트 진하게 발렸던 거를 살짝 눌러주면서 예쁘지? 예뻐. 아니 진짜 예쁘네? 여보! 나 오늘 진짜 예쁘지? 예 예쁘네. 그지? 앞머리를 잘 잘랐나봐. 와 판고데기 진짜 오랜만에 꺼내본다. 근데 매번 이렇게 앞머리 고데기 하겠다고 이따만한 고데기 꺼내는 거 귀찮은데 조그만한 미니 무선 고데기를 살까 지금. 이걸 170은 돼야 되지 않을까 온도가? 고데기 하길 잘했어. 고데기를 안 하긴 뭐 이끼 이놈아. 역시 제가 이제는 제 머리를 셀프로 하지 않겠노라 다짐했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앞머리도 솔직히 내 성격상 충동적으로 새벽에 가위를 댔어야 됐는데 꼭 참고 미용실 가서 잘랐단 말이에요. 앞머리 미용실에 처음 잘라봐. 근데 역시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진짜 혼자 셀프로 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옷 찍고 나가짱! 짱! 짱! 이거 질문지도 다 받았고 첫 번째가 이거 적어달라는 거였고 인? 이름이 승인이라서? 인해줬고 이거 황금쯤 딱 골라줬고 다이언티가 그리고 세 번째로 오빠한테 이거 해달라고 한 거 이거 해달라고 하고 다이언티가 바지 모른다고 바지 그려줬어. 나도 선물 받았어. 여기서 다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건가? 아니 구독자분이. 아 진짜? 네. 어이구 그렇구나. 구독자분이랑 사진 찍었어. 그래. 오빠 콜라보 스티커. 오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기마 여보. 내 하지 말라고 했다. 이건 비밀이야. 17살이래.